네. 뚜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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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루. 여기가 어디죠? 형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요. 형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돌아야 되는데요. 여수 웅천. 여기는 여수 웅천 CGV입니다. 우리 극장 직원 같아. 같은 유니폼 입고. 너무 큰 환대 지금 저희가 못 들 바를 모르겠어요. 인사 한번 드릴까요? 자 우리 항상 이쪽으로 한번 자 이쪽으로 한번 다 걸리게. 라이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 자, 일단 네. 저희가 여러분, 네, 저희가 오늘 8월 15일 77주년 광복절 맞이해서 오늘 뜻깊은 소식이 있죠. 무슨 소식인가요, 현영 씨? 저희가 600만 돌파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600만. 네. 아, 감독님, 저희 600만을 돌파를 한 요 제일 주장이시잖아요. 좀 어떠세요, 기분이? 아. 아니, 그렇게 한숨을 쉬지. 우리가 온 곳이 여수입니다. 네. 지금 있는 곳이. 그렇죠. 여수에서 촬영을 시작해서 여수에서 이렇게 마무리 짓게 돼서 너무, 그리고 600만 돌파를 하면서 8.15 날. 모든 것들이 이렇게 의미가 있고 너무 감격스럽고 그렇습니다. 더 이상은 안 가르쳐줘. 뭐? 마이크를 넘겨서 다음 스피커한테 한마디를 듣겠습니다. 마이크 넘겨주세요. 마이크. 우리 지금 마이크 넘겨주시죠. 아 요즘 최근에 가장 대한민국에서 핫한 배우를 꼽으라고 하면은 불이 꺼졌어요. 정전이 되는 지금입니다. 이소순 배우는 패스를 하도록 하고요. 자 이소순 배우 요즘 좀 인기를 실감하시나요? 좀 어떠신가요? 아니 제 머리를 밀어서 그런지 잘 많이 못 알아보셔서 아직 실감은 안 나고 다만 이제 영화를 많이 좋아해 주신다는 걸 이제 무대 인사를 통해서 점점 잘생겨지고 있어요.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 마이크 넘겨주세요. 네, 그리고 저 와키자카 저의 수장 와키자카 야스하로 네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말을 아 변유아 씨 네네. 나에게 한사는 무엇인가? 저에게 한사는 연애 때 그렇게 급작스러운 걸 생각하지 마. 생각한다. 자 한산 이행시 갈게요. 아, 한산 이행시. 하나 둘 셋 한. 한민 감독님과 함께하는 오 좋았어 산! 아 방금 웃음소리가 산사였어 한민 감독님과 함께하는 산당계열 아 산당계요 자 이번에는 저희가 아,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저희가 모두 사랑하는 그 힘들다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박해일 형님을 모셨습니다 아니 저는 꼭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저희 중에서 김한민 감독님의 30대를 경험해본 유일한 배우예요. 아, 30대의 김한민은 어떤 사람이었나? 뭐 찌질이었지. 네, 김한민 감독님의 그 데뷔작 극락도살인 사건을 함께 했었었는데요. 그때 감독님이 진짜 30대셨구나. 36. 그, 예. 아~ 기억해보기로는 그때보다 지금이 더 세련되시고, 더 깊어지시고, 또 작품 또한 더 매력적으로 계속 변하시는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2년 전에 이 무더위 속에서 여수에서 세트를 지어놓고 이 모든 배우분들과 두꺼운 갑옷을 입고 이 더위를 이겨내면서 찍었던 촬영했던 기억이 있는데 정말 코로나 검사도 되게 열심히 하면서 확진자 한 명 없이 잘 마무리 짓고 우리가 다시 이 개봉해서 영화를 들고 여수로 다시 와서 관객분들을 만나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감개무량합니다. 그런 만큼 응원해 주시고 칭찬해 주셔서 더욱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뿐입니다. 이 자리에 모여서 이 모든 배우와 또 감독님과 함께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 옆에는 정말 우리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역할을 했던 항해 김성규 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거라고 했어. 신박하다. 아,
아, 성규 씨. 네네. 저 인터넷에 보니까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잘생긴 사람을 맨날 그렇게 찌질하게 분장을 시킨다. 그러니까. 왜냐면 악인전 아니면은 저 범죄 도시 다 이게 좀 분장이 좀 셌잖아요. 또 이번에도 삭발을 했고. 맞아. 좀 이렇게 그런 욕심은 좀 아쉬움은 좀 없으신가요? 뭐 이렇게 쫙 세련되게 나오고 싶다. 평소에 왜 안 물어보시고? 아니요, 저는 전혀 지금 너무 좋아요. 이 사실은 여러분 이게 다 메이크업하고 샵 갔다고 한 거예요. 저희가 중간중간에 엄청 이렇게 제가 찍어 바르고 있습니다. 자, 준사 이행시 가겠습니다. 준사 이행시! 하나, 둘, 셋! 준! 준며들 자신 있는가? 오, 사! 사랑이라 한사람 팀입니다! 사랑합니다! 아, 괜찮아요. 너무 갈게요. 자, 준며든다. 준며든다는 건 못 알아듣는 아지들을 보고 계십니다. 준며든 게 뭐야? 자, 다음은 훈이 형으로 가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한산에서 늙은이 4 정도를 맡고 있는 이훈영 역의 박훈입니다. 지금 저희가 옥태견 배우 때문에 팔자에도 없는 이런 라이브 같은 걸 해보고 정말 영광입니다. 예. 아재 파티. 별일이 다 있네. 아재 파티. 예. 별일이 다 들어가요. 맞아요. 잘들 보고 계시죠? 저희 오늘 덕분에 600만을 넘었습니다. 많이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윤용 삼행시 2. 2. 이대로 쭉 갔으면 합니다. 운! 운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오. 용! 용처럼 천만 갑니다. 오! 좋았다. 자, 이제 이번에는 우리 또 송희립 역의 희립. 윤진영 배우를 소개시켜드립니다. 희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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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네, 송희립 역의 배우 윤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이번에 영화 한산에 네, 출연을 하게 됐는데 뭐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는 네, 오디션에서 건져주신 감독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항상 힘주신 우리 혜일이 형님께 감사드리고 예, 많은 선배님들께 많이 배우면서 촬영에 임했습니다. 좀 웃기고 재미진 모습은 제가 예, 좀 연기에 많이 젖어든 뒤에 예, 그때 좀 살짝 꺼내 볼까 합니다. 아무튼 힘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재민이 형하고 저 자, 다음에 박재민 배우네. 박재민입니다. 너 왜 긴장했어? 갑자기 긴장했어. 왜 갑자기 긴장했어? 왜 긴장했어? 어? 와우. 타. 타본 적은 없지만 거북선을 나 날아올라 나 날아올라 날아올라 배짱 있게 천만 가겠습니다. 깜짝이야. 와, 와타라들 어떻게 해? 아, 이거 해봐. 와, 해봐. 와, 마키지컬로 해. 와, 와, 타. 아니, 나 마키지컬로 해. 아, 와, 어, 키. 자, 이제부터 여러분 천만 갑니다. 그럼 카. 아, 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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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고. 아. 자, 우리 이곳의 주인방 주인장 아, 예. 옥태견 배우를 예. 소개합니다. 예. 아, 지금 하느라고 아주 땀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10점 만점에 10점. 예. 아. 예, 여러분, 600만 넘겨서 정말 진심으로 행복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있기에 저희가 있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임! 아, 재미없다. 임! 임! 오름으로 하자. 임? 임? 임으로 뭘 할 수 있지? 임으로 뭘 할 수 있지? 준! 준? 준비 되셨습니까? 오! 영! 영순으로 지금 당장 한산 보러 가세요! 잠깐만! 나랑 뭐가 다른데? 배짱 있게 천만 가자는 거랑 뭐가 다른데? 아, 기세가. 그럼. 아, 젊은이잖아.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 천만도 만나요. 슈. 형 그렇게 가르면 내가 끝낼 수.